충청 중앙교회에서 온 한문희 장로입니다. 음성 충청 중앙감리교회 김기옥 장로입니다. 요즘에 보기 드문 이런 집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집회는 참 가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참 귀한 집회에 참매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과 또 말씀, 시간 주신 말씀이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으면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가장 마음에 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 부리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속에 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내년에 꼭 기도학교에 참석해서 같은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은혜를 받지만 해마다 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말씀이 들려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라 그러신지 한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성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저희도 한빛교회가 이 모델이 돼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갑니다. 또 내년에 찾아뵙기를 약속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저는 춘천 석사교회에서 온 이강현 목사라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찬양도 좋고 목사님 강의도 좋고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도 좋고, 특별히 더 좋은 건 맛있는 밥이 참 좋습니다. 기도가 지연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가 제 마음에 와닿고요. 특별히 여기 와서 받은 이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와서 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우르동 감리교회에서 왔습니다. 강사 목사님 너무 힘이 있으시고 은혜스럽고 너무 우리 강사분들이 잘생기셨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꼭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감리교회에서 온 청년 차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기도 수련회 방문을 했는데 저는 청년 혼자라서 조금 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와보니까 2박 3일 동안 너무 은혜 많이 받고 가서 돌아가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도 너무 좋았다고 내년에는 함께 하자고 또 이렇게 권면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 감리교회에서 온 이미영 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온 게 4회째인데 올 때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가는데 특히 새벽을 깨우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서 내려가면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둘째 날에 응답받았어요. 막연히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진짜 응답해 주시는지에 관해 많이 궁금했었는데 내가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온 감리교 목사 임병희 목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그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냐면 찬양하는 모습이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도 받았고 또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백영 목사님과 또 같이 동역하는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과 더불어 기도 세계를 깨워나가는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2024년 기도 컨퍼런스
특별히 더 좋은 건 맛있는 밥이 참 좋습니다.